소리는 여기로 나와 있는데 카메라 소리는 여기 있네? 아직 안 나오셨대요. 이 시간에 원래 여는 시간인데 오늘 일이 있어서 들렸다 오시느라 늦는다고 하네요. 점심시간은 1시간. 세이프티 가드 모드라고 뜨더라고요. 위에는 테이프 안 빠지고. 요거는 지금 테이프 올라오는 거 나오는 것도 좀 문제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부터 체크를 하고 뭐 메시지 뜨는 거는 그것도 저희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테이프 안에 있나요? 예, 예. 테이프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요거는 수리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JVC 건 수리되는 확률이 많이 좀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좀 부속이 많이 없고 점검 시간은 한 2-3일 정도? 그거 혹시 택배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택배비 3,000원만 추가하시면은 택배 가능해요. 포장은 잘해서 나가니까. 카메라가 수리가 돼서 왔습니다. 하나는 수리가 됐고 하나는 수리를 못했어요. 수리비가 더 나올 거라고 해서. 어디 봅시다. 포장 단단하게 잘 해서 보내주셨네요. 사실 JVC가 부품이 많이 없대요. 근데 다행히 센서가 잠깐 이상이 있었던 거라 뭐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캐논은 이제 수리는 못하고 이렇게 테이프만 빼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 쓰는 걸로. 그래서 테이프 꺼내셔서 다행이네요. 수리비 2만원, 얘는 이제 테이프 꺼내는데 만원 이렇게 들었어요. 네,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잘 나오는군요. 세이프티 가드 모드라고 해서 가드 모드라는 메시지가 떴었는데 네, 지금 잘 나오네요. 이게 근데 불안한 게 얘가 이거 또 고장 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 데크 부분이 사실 고장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해서 좀 불안하긴 해요, 쓰기가. 아, 감성 붙는 거는 진짜 확실한데 조금 이 고장 이슈가 있는 게 조금 네,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원래 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끈을 또 달아주신 것 같네요, 감사하게. 어쨌든 이렇게 수리 끝. 이걸로 자주 찍고 싶은데 또 고장 날까봐 사실은 좀 겁이 나가지고. 확실히 이 6mm 캠코더는 데크 부분의 고장 여부가 확실히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수리가 잘 돼서 왔으니까 또 저렴하게 수리도 돼서 기분은 좋네요. 남대문까지 찾아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